044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웅입니다. 태웅의 테마는 조선기자드 풍력 원자력 우주항공이 가 있습니다. 태웅, 은, 는 동사는 1981년 5월에 태웅 단조공업사로 설립되어 1989년 8월에 태웅으로 상호 변경함 단조사업부는 풍력, 조선, 발전, 플랜트, 산업기계 등의 산업군을 영위함.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이 크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을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 / 공급함 제강 사업부에서 생산되는 잉곳 및 라운드블룸은 단조 사업부로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성 안정화, 품질 확보 및 거래처 개발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7년 설립되어 풍력 발전, 플랜트 산업, 조선업, 발전, 산업기계 등 수요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자유형 단조 사업 영위업체임 대시 자유형 단조품은 조선 및 선박 엔진용, 풍력 설비, 발전, 원자력, 산업 플랜트용, 산업기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시 부산화전 산업단지 내에 약 4,500억 원을 투자한 제강공장을 2016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전기로를 기반으로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과 잉곳, 라운드블룸을 생산함 재무 대시 주력 풍력 설비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기계 및 선박 엔진, 산업 플랜트, 발전 부문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외환 차익 감소 등 금융 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수익 증가하며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조선 산업의 건조량 부진이 예상되나 미국의 에너지 플랜트 시장 성장과 신흥국들의 경기 부양책,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6일 13시 13분 기준 장중 태웅의 시가총액은 18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36위입니다. 태웅의 상장 주식수는 20만 7381주입니다. 태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웅의 퍼은 21.7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7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23,7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4억 원, 13억 원,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3억 원, 마이너스 937억 원, 71억 원입니다. 태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33%이고 유보율은 4024.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83 0.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0.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의 2022년 11월 16일 13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420원보다 2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웅의 종가는 9,210원이며 주가가 태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웅의 종가는 9,210원이며 주가가 태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태웅은 는 거래량 11만 1,28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2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만 975주, 하나증권에서 1만 4,444주, 삼성에서 1만 3,5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94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7,885주, 한국증권에서 1만 5,921주,
키움증권에서 13,04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793주, 삼성에서 7,5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00신 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200신 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선기자대 관련주 태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